경기도지사 선거에 상당한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계시다가 추적하고 있는 김은혜 씨가 거의 따라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약간의 평균 오차는 있는데 한번 보세요. 얼굴을. 이 김동연 씨는 이제 전 부총리신데 말씀하실 때를 잘 살펴보면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말씀을 하시는 거나 액션을 취하시는 거나 모든 부분을 살펴보면 참 너무 좀 밋밋해요. 저렇게 해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싶었는데 결국은 역전 분위기예요 지금. 왜 그런지 이제 얼굴을 보고서 한번 살펴볼게요. 얼굴을 보시게 되면 예 둥그스름 하면서도 길쭉하신 형태시거든요. 예 목형에 가깝습니다. 예 이건 이제 뽀샵을 하신 건데 예. 얼굴이 기색이 어때요? 지금 많이 가라앉은 약간 탁한 느낌도 들면서 지쳐 계신 얼굴이죠. 이게 기색이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왠지 모르게 기색이 약해져요. 나이 차이도 있겠지만 이분이 연세가 66대셨거든요. 분명히 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는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경쟁 상대 그러니까 사주의 운세도 있을 것이고 관상의 기색이나 찰색도 있겠지만 결국은 기세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달려 있어요. 선거전은 나 개인이 개인의 운세가 좋으냐 나쁘냐 보다도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에서 누가 파워 게임에서 이기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얼굴을 보시면 목의 기운하고 수의 기운이 섞여 계시는데 이마에서부터 내려온 그 기운은 예, 양 눈썹과 코 준두까지 잘 흘러내려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의 나이가 66세시면 예, 이 입술 라인으로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입술 라인이 약해요. 지금 66세시면은 양쪽 66세, 67세신데 하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얼굴 상도 그렇지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상대방을 깨트리고 부실 수 있는 파워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부드러우면서도 상대방에게 강한 어택을 하는 부분은 완전 부족하신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김은혜 씨하고 정면 충돌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강용석 씨인가요? 6% 지지율을 얻고 계시다는데 오히려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싸움을 하셨으면 승산이 더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 그러면 네거티브가 됐든 얼굴 상에서는 싸움에는 능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은혜 씨와 정면 대결 가시기보다는 본인 자신이 추구하시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오히려 득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어요. 근데 지금 찰색이 어둡더라고요. 어두워서 지금 양상으로서는 많이 불리합니다. 예. 마지막까지 예, 더 분발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기세가 많이 약화가 됐어요. 예. 기세가 약하면 힘들어요, 사실은. 오히려 이럴 때는 조금 더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싸우고 난리 났더라고요. 예? 뭐 사과 인사를 하고 지금 사과 인사를 하면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예. 여러분들이 제가 뭐 관상으로 자꾸 얘기한다라고 해서 저는 점쟁이나 무당이 아니에요. 흐름을 잘 봐야 되거든요, 흐름. 괜히 어느 한쪽을 응원을 하고 그렇게 되면 욕밖에는 안 얻어먹어요 제가. 예. 저 많이 얻어먹게 되면 더 욕먹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도 답답해요. 예. 왜 이렇게 밋밋하게 말씀하실까. 조금 더 파워있게 예? 조금 더 으쌰으쌰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딱 만들려고 하면 꼭 하나씩 터져요. 왜 김은혜 씨와 격차가 포인트가 12에서 10 5%의 지지율 편차가 있었는데 완전히 따라잡혔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재 싸움에서 다 졌어요, 지금. 미안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졌습니다. 막판까지 두고 봐야 되지만, 경기도지사 출마하신 이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운기이기는 하세요. 근데 힘이 많이 딸려요. 왠지 붙여요. 전쟁터에 나간 장수가 싸움을 벌이는데 상대방보다 내가 힘이 약하다고 하는 것을 들키는 그 순간에 이미 싸움은 진 겁니다, 사실은. 기세 싸움에서 밀렸단 얘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 좀 바짝 차리셔서, 조금 더 막판까지 진짜 이빨 꽉 깨무셔야 돼요. 얼마 안 남았지만, 이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